왔다 대고 원. 네, 하나, 둘, 셋. 원. 네, 오른쪽입니다. 네, 손 이랬어. 네, 오른쪽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네, 이랬습니다. 왼쪽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니 EJ 앨범 원으로 다시 돌아온 사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이 앨범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고생을 네 겪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연습도 조금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네. 그 전에 앨범들은 되게 귀엽고 상큼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뭔가 강력하고 남성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와 노래를 준비하게 돼서 좀 더 뭔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저의 눈빛 아니면 그런 무대 매너를 좀 많이 연구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이번 저의 미니 이집 앨범 1은요 네. 정말 서로가 되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뭔가 오직 하나뿐인 그런 마음과 그런 하나뿐인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 담겨진 그런 앨범이고요. 자신이 하나뿐인 존재다라는 그런 강력한 가사와 강력한 그런 전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선배님들은 동방신기 선배님들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한국 뭐 가수를 처음 봤던 거는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오정반합이라는 노래를 처음 보고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상을 보고 예전부터 영상을 뭐 많이 찾아봤어요.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요. 근데 아무래도 뭐 눈빛도 중요하고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게 또 중요했지만 뭔가 그 동방신기 선배님들만의 그 멋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네. 근데 되게 그 멋이 확실하게 느꼈던 게 전달이 돼서 그게 멋이다라는 게 제일 컸고 동방신기 선배님들 영상을 보면서 뭐 눈빛이나 아니면 무대에서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했습니다.